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유한타증권 천안본부장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하라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오늘 보합권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합권 예상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미국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이후 가장 가파르게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10% 이상 하락했고 3대 지수가 모두 200일선을 이탈하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하락인지 아니면 가격 조정인지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살 리스크까지 발생하며 그가 재차 급등하는 상황으로 금리 인상과 더불어 다시 인플레이션 공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 역시도 작년 GDP가 서프라이즈에 기록하였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많은데요. 경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이 최종 소비 지출 부문인데 구매력을 측정하는 국내 총소득이 전분기 대비 0.5% 감소하여 결국 구매력 감소가 경제 주체들의 향후 지출 여력을 제한시킬 수 있는데요. 건설 부분에서 전분기 대비 2.9% 증가한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설비 투자는 하반기 내내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 경기도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출 요건 역시도 지난해 하반기에 적자 규모가 확대되며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시침 매출보다 비용이 더 커 이익이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따른 모멘텀 해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나흘 연속 하락하며 2700선까지 유퇴한 상황인데요. 2020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점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도마게임이 투자자들의 시림이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비트코인 역시도 한때 3만 3천선이 무너지며 지난해 11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 대비 반토막까지 나 있는 상황으로 꽁꽁 얼어붙은 시장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과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낙폭과대주 위주로 반발 매수세 예상해보지만 FOMC 이후 꺾인 미국장 영향을 받아 보합권 양세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투심이 많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그래도 오늘 큰 이벤트 두 가지가 지금 하나는 해결이 됐죠. FOMC 회의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엔솔 상장까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파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새벽에 1월 FOMC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3월에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 압력에 강해 강도 높은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를 밝혀 예상보다 더 많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될 텐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지수의 경우도 3월 금리 인상 시사 정도만 나왔을 때는 강세를 보이던 지수가 기대견 이후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역으로 수익이 되는 인버스 ETF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증시 하강 국면에서 역발상 투자를 통해 지지부진한 종목 대안으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주가 급락이 이뤘을 때는 낙폭이 컸던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수형 ETF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위로는 3,000선, 아래로는 2,000선 중반까지 레인지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는 레버리지 ETF, 과열됐을 때는 인버스 ETF를 활용하시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섹터가 선방해주며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위메이드가 기존 코인 홀더들에게 베네핏을 부여하며 게임 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플랫폼상 규제의 대상이지만 오늘 국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사업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롤러코스터 증시가 이어지며 주가의 급등이 커졌습니다. 갈수록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박스권 하단에 닿는 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놓친 종목들에 대해 무리해서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어 매매 진행하시면 오늘장 좋은 성과 있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